1번.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ex fx의 한 부정적분을 gx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gx를 미분하면 ex fx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 gx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했다. 그리고 g1은 4다. 일단은 g1이 4라 했으니까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g1은요, 1 집어넣으면 f1 되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f1 더하기 1인데 이게 4예요. 결론 f1 이꼴 3이다. 뭐 이런 게 하나 나와있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f2 구하라 했으니까 뭐 조건을 잡아야 되는데 미분해봅시다. 됐죠? 왜냐하면 얘 미분하면 얘 된다 했으니까. 그럼 이 위에 식 미분하면요, gx 미분하면 뭐 돼요? ex fx 되겠죠? 자, 얘 미분하면 곱미분이니까 ex fx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f'x 마이너스 12x의 5제곱 플러스 15x의 4제곱 이거 쏙쏙 날라가고요. 얘들 이항하면 x제곱 f'x는 12x의 5제곱 마이너스 15x 4제곱이고요. 이거 x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하면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f'이 얘라는 거 알게 됐죠, 이제. 됐죠? 그럼 이제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fx는 적분하면 3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문제에서 아까 f1이 3이라 했잖아. 그래서 집어넣어버리면 1 집어넣으면 이거 두 개 마이너스 2 되죠. 그럼 C값 얼마 돼야 돼요? 5 되겠네요. 문제에서 F 이름으로 쓰니까 2 집어넣으면 48, 2 집어넣으면 40 플러스 5니까 답은 8 더하기 5, 13이 되겠죠. 2번이 답입니다. 2번.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에 대하여 라지 FX와 라지 GX가 전부 다 FX의 부정적분이다. 자, 아까도 이런 문제 하나 있었죠. 그 예제 문제 맞죠?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정도는 잡아 넣을 수 있죠. 적분하면 라지 fx라 했으니까 됐나요? 뭐 gx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적분 했는 게 fx와 gx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상수는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야? f3 빼기 f1 하면 돼요. 그럼 F3하고 F1만 알면 되는데요. F1은 또 알죠? 문제에서 2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F3 빼기 2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F3만 구하면 되는데 보세요. FX가 뭔지 모르지만요. FX를 원래 적분하면요. 기본 어떠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자. FX를 적분했을 때 요 라지 FX는 뭐 어떠한 hx에다가 플러스 c1 이런 게 붙은 거죠. 얘 딱 문자 있는 걸 적분하면 얘 나오고 여기 적분 상수 붙은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hx 플러스 얼마 돼요? c2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전부 다 x에 대한 식이에요. 맞나요? 맞나? 적을 이유가 없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0 집어넣으란 말은 적분한 다음에 0 집어넣으란 말은 적분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맞나요? 얘도 적분상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g c2는 c1 더하기 2 이렇게 넣을 수 있죠. f가 먼저 있으니까 얘 적분상수를 c1이라고 하고 얘 적분상수를 c2로 한다면 됐나요? 자,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적분상수니까 되겠나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예요? 라지 F1값은 얘는요 어떠한 형태 H1 더하기 C1 했는 게 2라는 거죠. 맞나요? 내가 했잖아. 이 FX가 X에 대한 식 상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 얘를 적분했으면 문자에 대한 식은 이거고 뒤에 적분 상수가 달라서 F와 G로 나온 거잖아.
맞지? 이 문자를 적분한 게 H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걸 적분하면 H1, HX에 C1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어떻게 돼요? H3 더하기 C2가 얼마야? 8 나온다는 거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F3은 얼마냐면 F3은 H3 플러스 C2죠. C1이구나. 무슨 말 이해하나요? 내 말 이해해요? 근데 H3이 8-C2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C2 플러스 C1 더하기 빼기 2가 되겠죠? 근데 아까 위에 식에서 뭐였어요? C2-C1 하면 2 나온대. 그럼 C1-C2 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4입니다. 3번. 2차항의 개수의 1인 2차함수 fx. 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내가 계속 언급했었지만 이런 말 나오면 이거 2차 시행인 거 잡아놓고 들어가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 형태든 그냥 일반형 형태든 간에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fx는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최고차항 1인 1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꼴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됐죠? 여기서 시작해봐라 이거죠. 자, 요 놈을 적분한 라지 fx와 f-x 이것도 구합시다. 그러면 f-x는 얼마 돼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죠. 자, 그래서 라지 fx는요, 이걸 적분한 놈이에요.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2분의 1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1이 되고요. 맞나요? gx는요? gx는 얘를 적분한 거죠. 얘를 적분한 거니까 똑같이 정리하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2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아까 2번 맞죠? 2번에서도 언급됐는 것 같은데 F0, G0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적분상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 집어넣으면 이제 이해는 되죠? 0 집어넣으면 가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는 여기 0 집어넣으면 C1이 되고요. 여기에도 0 집어넣으면 C2가 되는데 이놈이 0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적분상수? 없다는 말입니다. 0이란 말이죠 지금. 뒤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상수는 없다. 됐나요? 이건 지금 지울게요 그러면. 어차피 의미 없는 거니까요. 요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나 조건 들어가면요. 1 집어넣으래요.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빼는데요. 생각해보자. 다 집어넣고 계산할 필요는 없죠. 똑같이 들어가 있는 놈은 없어질 거예요. 똑같이 들어가 있는 1차와 3차는 없어집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 2분의 1A 남죠? 여기 2분의 1A 그러면 더하기 2분의 1A 되겠죠. 뺐으니까. 요게 얼마다? 3이다. 결론적으로 A가 얼마다? 3이다. 요렇게 돼버리죠. 됐나요? 얘는 일단은 바꿔 적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아니지, 문제에서 뭐 묻는 거지? 라지 F 물으니까 여기 적자. X제곱 플러스 3X까지는 나오고 그 다음 상수 B값도 구합시다. 다 구할게요. 다. 다는 여기 2 집어넣으래요. 근데 더한다 이번에는? 더하면 어차피 얘는 없어져요. 맞죠? 그럼 더하면 얼마 돼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맞나?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b 4b. 그러니까 이거 2배 이렇게 한 거죠. 얘 곱하면 얼마 나온다? 3분의 4 나온다. 뭐야 이거. 그럼 얘가 3분의 2란 말이죠. 얘가 3분의 2가 되려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6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되려고 그러면 B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x는 다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이게 fx인데 스몰 fx. f1값 물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 되죠. 됐나요? 1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답은 3입니다.
4번. 다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함식을 만족한다. 자, 시간에요. 인테그랄이 나오면요. 맞죠? 그때 그 구간 안에 x가 있으면 윗끝 아래끝 같게 하고 미분하고 이런 건 정리했지만 어차피 정적분은요. 여기 나온 요 정적분. 얘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상수예요, 상수. fx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적분한 다음에 2 집어넣고 0 집어넣은 다음에 빼라 이 말이잖아. 결론은 상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라 하자? 상수 k라고 둡니다. 임의로. 그러면 fx식이 나와버리죠. fx는요.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이게 k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요걸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어차피 같은 fx잖아. 맞지?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에 대한 적분이고 이거 적분하자 하면 x제곱 플러스 kx제곱 마이너스 kx 0부터 2까지고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k 마이너스 2k가 나와서 얘가 2k 뭐가 돼요? 2k 플러스 8이 되는데 문제에서 어차피 내가 이걸 k로 놨잖아요. 결론 얘가 얼마다 다시 k가 될 거다 이 말이야. 맞죠? 아 k가 4구나 라는 게 성립합니다. 어 k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게 성립합니다. 망할 뻔했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8인 걸 알았기 때문에 fx는요 3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이 됩니다. 됐나요? 이제 다시 뭐 하면 돼? 요 집어넣으면 끝나죠? 단순 숫자 정리니까. 그래서 얘 적분하면요 요 바로 적을게요. 적분하면 x3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8x고 얘 0부터 1까지니까 어차피 0은 있으나 많아죠. 1 집어넣으면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이 됩니다. 5번. 다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부터 x까지 적분, 그리고 또 얘도 1부터 x까지 적분 어떻게 되는데 계속 언급했던 거죠. 적분 구간 안에 문자가 나오면 윗끝 아래끝 같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분. 윗끝 아래끝 같게 만들어주면요. x에 1 대입하라는 겁니다. x에 1 대입해버리면 좌변은 0 돼버려요. 그리고 우변도 여기 여기까지거든요. 우변도 0 되죠. 아니 저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는 나옵니다. 쉽게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합니다. 미분해버리면요. x 대입하는 거라고 똑같은 모양 생기죠. 3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는 얘도 마찬가지 미분 거라고 생기면요. x 플러스 fx가 되고요. 얘 미분하면 9x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쁘게 정리만 하면 되겠는데 어차피 문제에서 f1을 물었기 때문에요. 난 2만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이니까 18이고요. 아니 48이고요. 더하기 4a 더하기 2b는 2 더하기 f2 더하기 4구 36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근데 f2가 또 얼마야? 20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다 하면 56이죠. 58이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아니 10 플러스 10 되죠. 2로 약분하면 2a 플러스 b는 얼마 돼야 돼요? 5 되나요? 맞죠? 근데 a 값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요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이항하면 b 값 얼마 돼요? 11 되나요? 맞지? 문제에서 a 더하기 8 물었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 빼기 3이니까 8이 답입니다. 4번이죠. 6번. fx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x를 적분했더니 26이 됐다요. 자 그럼 일단은 봅시다. 얘 그래프가 우리 a값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그냥 편하게 따져서 양수라고 대충 양수라고 해놓으면 뭐예요? 얘는
원래는 1을 기준으로 그냥 내가 예로 하는 겁니다. 예로 이렇게 2차 함수꼴이 나오고 맞나요? 여기 0이 있고 여기 2 있으면 0하고 2 사이에서는 2 집으로 똑같이는 연속이죠.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수 형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0하고 2 사이로 기준해서 요거 요거 그래프 모양은 똑같고 얘는 다르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끊으면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끊어버리면 요 부분 하나 요 부분 하나 요 부분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네요. 일단 나눠볼게요. 얘 쪼개면요, 일단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fx가 얘예요. 그러니까 a의 x-1의 제곱이죠. 자, 이거 적분할 거니까 쌤이 그냥 바로 할게요. 우리 이거 바로 적분할 수 있죠? 그냥 적을게요. 그러면 a의 x-1의 제곱에 dx 더하기 0부터 어디까지는 2까지는요 그냥 a로 나온대요. 더하기 2부터 3까지는요 또 a의 x-1의 제곱에 dx 이렇게 돼요. 요거 다 다음 얼마 나온다? 26 나온다. 적분합시다. 요거 적분하면요 3분의 1a의 x-1의 세제곱이죠. 맞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더하기 얘는 그냥 ax예요.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얘도 3분의 1ax-1의 세제곱 그리고 얘는 2부터 3까지 계속하면요 0 집어넣으면요 요 마이너스 1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a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a 얘는 2a 0은 무시하고요 얘 3 집어넣으면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돼? 2 세제곱 8 3분의 8a 2 집어넣으면 1 무시하고 3분의 1a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리하면 요거 3분의 8 3분의 1 빼고 3분의 1 뺐으니까 3분의 6 2a죠. 2a 2a 9a니까 4a 13a 나옵니다. 결론 이 13a랑 26이랑 똑같다는 말이잖아. 맞나요? 결론 a 값이 얼마다? 2다. 자 a가 2고요 그럼 이제 얘가 2인 건 알았는데 문제에서 그냥 A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적분하래. 누구 그래프를? F-X 그래프를. 자, 우리가 지금 2값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 치환 적분하면 됩니다. 맞죠? 원래대로 하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고 그럼 구간도 바뀌겠죠. 맞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은 수투 내용이니까 그냥 식을 바꿔서 정리할게요. 자, F-X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이쁘게 적으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 얘는 A가 돼요. 쌤 A를 2로 바꿔놨으니까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 끊는 게 2입니다. 당연히 요거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식 바꾸면 따라서 범위를 좀 제대로 잡아주면요. 얘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는 2인데 얘 바꾸면 어떻게 돼? x는 0보다 크다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0보다 크다.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다 바꿔버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f-x 식을 안단 말이야. 그럼 f-x 식을 아니까 요 식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0부터 2까지는 어차피 어디예요? 이 범위죠. 맞나요? 그래서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적분하는 거고 얘 적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2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0부터 2까지입니다. 집어넣으면 3 세제곱하면 27 약분하면 9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뭐야? 왜 18이 없어? 어디 있어요? 쏘리. 왜 0을 안 집어넣노? 0 빼면 얼마 돼요? 3분의 2네요. 다행이죠. 여기서 틀리면 다행이. 3분의 54에서 50이 되나요? 답은 4번이네요. 7번. F0이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자, 아까 금방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거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일단 fx는 어떻게 돼야 돼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1이죠. 왜냐하면 f0이 1이니까 상수값이 1이란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gx가 있는데 gx를 gx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 dt라고 돼 있어요. 자, 다음 중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얘부터 정리해 봅시다. 얘는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이거 gx입니다. gx는 ft라고 했으니까 얘는 at 세제곱 플러스 bt 제곱 플러스 ct 플러스 1의 dt예요. 맞나? 됐어요. 근데 위끝과 아래끝이 같을 때는요, 기함수는 계산 안 해도 되죠. 홀수 차수 안 해도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3차와 1차는요 어차피 0 돼버립니다. 계산해버리면. 그러니까 짝수만 남고, 짝수인 우함수는 두 배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0부터 x까지 bt제곱 플러스 1의 dt예요. 따라서 얘 정리하면 2에 3분의 1b t세제곱 플러스 t 0부터 x까지 되고, x 집어넣으면 3분의 2bx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gx라는 놈은 이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해했나요? 단순 정리한 거죠. 자, 기억 볼게요. gx는 기함수래요. g-x는 마이너스 gx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홀수만 살아있기 때문에 기함수 맞는 말이죠. 기억 맞는 말입니다.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x랑 같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에서 보면요, fx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볼까요? f'x는 얼마 되죠?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이 말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우함수죠? 우함수 맞나요? 우함수라는 말은 짝수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항이랑 2차만 남아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 니은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니은에서만, 쌤 여기 적었지만 니은에서 f'이 얘다 이 말은 뭔 말이야? b값이 0이라는 말이에요. 외쳐 없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fx에서 b가 0이면 g1은 2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fx에서 b가 0이면 gx는 어떻게 되냐면 2x로 남아요. 왜요? b가 0이니까. 애초에 fx가 b값이 0이었으니까 이거 계산 시크대 해봤자 2x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g1 집어넣으면 2가 돼버립니다. 맞죠? 그럼 니은도 맞는 말이죠. 되겠어요? 그 다음 디귿도 한번 해봅시다. G1이 만약에 0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G1이 0이라면요, 3분의 2b 더하기 2가 0이라는 거거든. 이 말은 b가 마이너스 3일 때라면 이 얘기죠. 맞나요? G1이 0이라면 얘가 0 되려 그러면 x에 1 집어넣어서 b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구나 이 말이에요. 됐나? 그러면 예시가 어떻게 돼요? gx는 요거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잖아. 이해됩니까? b가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한 값이 1이냐 묻는 거죠. 단순 계산하면 되니까.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 맞죠? 플러스 x제곱 이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2분의 1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만 돼요. 3번이죠. 8번 두 함수 fx와 gx가 있어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 더하기 f-x와 gx 더하기 g-x를 계산했더니 0이 나왔대요. 일단 fx가 나왔으니까요. f-x하고 fx하고 구분할 수 있죠. 뭐 안 적어줘도 되겠지만 그냥 적어볼까요? f-x는 뭐야? 짝수는 그대로 적고 홀수만 부호 반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당연히 뭐 g-x도 마찬가지입니다. g-x도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bx가 되거든요. 그러면 fx랑 f-x는 더 아래 있기 때문에 얘들이 더해봤자 뭐 돼요? 3차, 1차 없어지고 요것만 남죠. eax 제곱 맞나요? eax 제곱 그 다음 gx랑 g-x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니까 3차 없어지고 1차 없어지니까 뭐 남아요? 4x 제곱이죠. 이거 0 됐다는 말은 a가 마이너스 2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가에서 알려주는 게 a값이 마이너스 2다 요거 알려준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나 한번 봅시다. 나와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f'x 더하기 g'x라고 돼 있으니까 f'x하고 g'x도 구해봅시다. f'x는 어떻게 돼요? 얘 미분하면 3x제곱이죠 맞죠? 근데 앞에 x 있으니까 내가 x까지 바로 붙일게요. 그러면 3x 3제곱이 됩니다. 얘 미분하면 2ax제곱인데 a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 알아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4x 되죠. 근데 지금 x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x제곱 돼요. 맞죠? 선생님 위에 거 맞죠? 근데 어차피 상관없네.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4 남죠? 맞지? 또 x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x예요. 그 다음에 g'x는요? gx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죠.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적분하래요. 자, 이거 두 개 더해서 적분합시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두 개 더합니다. 3x 3제곱 x제곱 얘랑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 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x부터 없어지고 b만 남죠. 됐나요? 이거에 대한 적분.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0부터 1까지의 두 배로 가고 어차피 홀수는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 맞죠? 그러면 얘만 적으면 되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 에 dx. 그럼 얘 2에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bx가 되고 얘는 0부터 1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앞에 2 붙였고 여기 1 집어넣으면 b 요거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3분의 28이에요. 그럼 이게 3분의 30이란 말이니까 이거 10 돼야 되죠? 그럼 b가 뭐 되네요? 맞나요?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뭐예요? 근데 왜 제가 또 저래 문제가 얘도 해보자. 그럼 fx 이쁘게 한 번 더 적읍시다. fx는요 x 세제곱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고요 gx는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x 나중에 곱합시다. gx 2x 제곱 b가 5죠 맞나? 그럼 xgx는요 x 4제곱 플러스 2x 3제곱 플러스 5x 제곱이에요. 자 요거 더하래. 더하면 x 4제곱 얘밖에 없죠. 얘 붙으면 3x 3제곱 얘 붙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4x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라 했고 어차피 얘도 홀수 차수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두 배의 0부터 1까지 x4제곱 플러스 3x제곱이고요. 5분의 1 x의 5제곱 그 다음에 x3제곱 0부터 1까지고 1 집어넣으면 5분의 1, 1, 5분의 6, 5분의 12 맞나요? 답은 4번 돼야 되죠.